미국의 트레이시 크리스틴, 호주의 잭슨 선수 이런 선수들이 나옵니다. 자, 한국 선수 지금 이수정 선수가 보이는데요. 네, 이수정 선수는 수원여고 3학년에 재학 중이죠. 네, 나이는 17살 22번 이수정. 두 번 뛰죠? 네, 이번 그 종목별 경기 대회에서는 두 번의 다른 연기를 뛰어서 네. 두 종목에 그 합쳐서 평균 점수를 냅니다. 착지가 좋지 않았어요. 네. 네. 지금 2-90이라는 그런 종목을 뛰고 있는데 네, 다리 네, 펴고 몸 구부려서 이제 공중 돌아내리는 건데 중심이 앞으로 착지가 잘못됐죠? 자,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네, 제2 비약에서 좀 더 빨리 몸이 펴져서 착지가 네. 잘 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수정 선수의 1차 시기 착지가 좋지 않았군요. 자, 두 번째 다른 종목 조금 전에 그 1차 시기 점수가 나옵니다. 네, 단체 9.7이죠? 경기라든가 네. 개인 종합 경기에서는 같은 그 동일한 연기의 종목을 떼도 되지만은 종목별 경기에서는 서로 다른 그러한 연기를 종목을 떼야 됩니다. 한국 이수정 도마 2차 시기입니다. 4-61이군요. 네. 네. 자, 옆으로 네, 네 스카라 뛰기의 종목이지만은 네. 지금 그 집기가 잘못 집혀져서 공중에서 이제 몸을 네. 구부려서 공중 돌아내리기인데 완전히 착지 실패죠? 네, 잘못됐죠. 상당히 어려운 걸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기가 9.7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담하게 도전을 네. 해봤는데요. 보시죠. 옆으로 몸을 틀어서 손짓기가 네, 네. 오른손이 좀 빠졌죠. 네, 공중에서 네, 몸을 비틀면서 돌아내리는 그런 어려운 연기였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를 뛸 때는 제1비약과 제2비약이 좋아야만이 착지라든가 또 중간에 공중에 그 자세가 좋아지게 되죠. 양점을 받게 되죠. 네. 그러면은 그 앞에 띈 9.7의 점수를 가지고 나눠야 되겠죠. 나눠야 되죠. 네. 자, 이수정 선수 참 아깝습니다. 이희경입니다. 이희경 선수는 이 도마가 특기입니다. 이희경 전북 최고 2학년 17살 올림픽에 출전했었죠. 네. 네. 한국 여자 체조의 간판 스타라도 해도 네. 과언이 아닌 선수. 아주 대담한 네. 연기를 보여주는 선수죠. 4-91 1차 시기. 아, 네, 좋습니다. 좋았죠. 네. 언제나 그 선수들은 뛰어서도 잘 돼야 되겠지만은 네. 그 착지가 정확하게 안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희경 선수가 개인 종합 경기에서는 5위를 했습니다. 순위 5위를 했던 이희경. 지금 네, 몸을 보세요. 비틀면서 몸펴 공중 돌아내기. 네, 제 비약이 참 좋았죠. 네, 아주 대담한 이희경. 네. 손 짚었을 때 공중기를 해가지고 구름판을 네. 밟았어요. 아, 자세와 네, 몸 펴서. 욕심 같아서는 저 두 발이 조금 바짝 붙었으면 좋겠는데 네. 공중에서 9.725가 나옵니다. 이희경 2차 시기입니다. 도움닫게 거리 또 제2비약에 있을 때 높이를 잘 이루어져야만이 착지가 좋습니다. 네. 한국 이희경 종목별 결승 도마 2차 시기. 네, 앞공중 네, 몸 구부려서 공중을 내리기. 네, 내리기. 약간 좀 조금 앞으로 쏠렸었는데 말이죠. 한 발짝 좀 앞으로 갔죠? 네, 뒤로 뛰기 하면서 착지는 조금 쉽지만은 네. 앞으로 공중 돌아서 내리기에는 착지가 참 어렵습니다. 다시 보죠. 뛰면서 손짓기 참 좋았어요. 네. 네. 비약도 좋았습니다만은 약간 중심을 잃었습니다. 네, 착지하는 순간에 무릎이 완전히 펴졌어야 되는데 약간 좀 구부러졌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자세는 아주 바르게 됐어요. 네, 저렇게 해서 앞으로 한 발짝 나가는 이희경 몇 점이 나오는지요? 네. 아, 지금 찍는 그런 그 관중들도 있고 9.675죠? 네. 네. 9.675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지금 다른 선수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점수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일본의 이토. 네, 지금 공중의 그 자세가 네. 다리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토 선수가 개인 종합 순위는 8위입니다. 나이가 16살.
이 선수는 아주 그 특기가 평행봉의 특기라고 합니다. 네. 2-90인데요. 네, 지금 다리가 많이 벌어졌죠. 네, 몸 구부려서 공중 돌기 했는데 아주 네. 자세가 좋지 않군요. 착지까지 좋지 않습니다. 도움 닫기를 하면서 다리가 벌어지지 않기를 그런 네. 그 연기가 보여줘야 되겠죠. 이토 선수의 1차 시기. 9.75. 네. 아까 그 이희경 선수 1차 시기와 점수가 같습니다. 조금은 네,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네. 점수인데요. 중간에 그런 그 연기가 다리 벌어진 연기가 있었죠. 네. 그 착지에서도 한 발짝 앞으로 갔는데 자, 두 번째 3-91을 뛰는 이또. 네, 옆으로 아, 비틀어 네. 내리기. 앞으로 쓰러졌죠? 네, 중심을 잃었습니다. 제2 비약이 좋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착지했을 때 약간 그 몸의 움직임이 좋지 않아서 다리가 좀 약간 부상 있는 것 같죠? 네. 지금 보세요. 몸을 비틀어서 네, 옆으로 내리기. 네. 오른쪽으로 네. 완전히 균형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손 짚었을 때 제2 비약했을 때 그 팔을 밀어주는 힘이 네.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완전치가 못했죠? 네. 네. 공중에서 몸을 비틀긴 하지만은 비튼다 해도 그 자세가 아주 이뻐야 되거든요. 네, 정확해야 되겠죠. 네, 흐트러졌어요, 많이. 기술위원장이 보이네요. 네. 9.175.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이희경 선수는 안심이 됩니다. 미국 선수의 네. 트레이스 선수가 지금 네. 뛰고 있습니다. 네스카하라 몸 비틀어 내리기. 약간 착지가 좋지 못했죠? 네, 트레이시가 개인 종합에서는 10위를 했던 선수입니다. 자, 트레이시 한쪽으로 약간 좀 네, 다리가 네, 벌어지면서 네. 공중에서 몸 비틀기는 좋았는데요. 착지가 네. 좋지 않았습니다. 아, 도움 집기 한 다음에 구름판 밟고 이비약 조금 그 높이가 낮았죠. 부족하죠. 네. 네. 미국의 트레이시 9.45 나옵니다. 9.45. 트레이시 2차 시기. 환태평양 체조선수권대회 여자 종목별 결승 경기 도마 결승입니다. 미국의 트레이시 네, 4-91을 뛰고 뛰면서 네, 지금 옆 스카라에서 옆으로 비틀어 내리기 약간 이제 착지 좋지 않았습니다. 네. 네, 상당히 네, 지금 순간적인 그런 그 네. 도마 운동이기 때문에 네. 아주 그 순간을 잘 떼야 되겠고 또 자기 종목이 얼마만큼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안정성 있는 그런 그 경기를 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첫째도 연습, 둘째도 연습, 예. 이건 뭐 많은 연습 끝에 역시 그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는 어느 종목보다도요. 정확도를 기하여야 네. 되기 때문에 한 순간이 네. 네. 좀 착지가 많이 늦었습니다. 네, 9.6이 나오죠. 자, 다음에 호주의 잭슨 선수입니다. 개인 종합에서는 13위를 했던 잭슨 202번. 아주 애띠어 보이죠? 네, 애띠면서 야무집니다. 네. 네, 그 경기하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야무지게. 네, 지금 또 스카라 아, 좋은데요. 네. 좋았습니다. 아주 깨끗한 스카라 뛰기. 자, 이 선수가 큰 실수만 없다면 말이죠. 이희경 선수하고 겨루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예감이 듭니다. 스카라 뛰기 아주 깨끗했습니다. 네. 팔꿈치를 쭉 펴주면서 네. 네, 손짓기가 잘 좋았습니다. 지금 보세요. 뛰는 일비약과 일비약이 좋죠? 네. 네, 거기에서 손짚기와 제2비약이 아주 높이 착지까지 아주 좋았습니다. 네.
9.7. 네. 자, 2차 시기입니다. 호주의 잭슨. 뒤에 지금 그 숫자 표시판이 보이죠? 네. 3-60. 지금 몸접어 네. 스카라 뛰기입니다. 이 뛰는 종목을 나타내는 그 숫자 표시판 3-60입니다. 저걸 이제 주심에게 보여주게 되죠. 네. 지금 스카라 뛰기 중에서 약한 그런 그 종목을 뗐죠. 네. 작사 좋지 않았고요. 오른쪽으로 쏠렸습니다. 네. 네. 호주의 잭슨. 네, 스카라 몸 접어뛰기. 지금은 그 스카라 뛰기 하면서 몸을 비튼다든가 네. 그런 그 연기를 보여주죠. 네, 지금 호주 선수는 약한 종목을 뛰게 됐습니다. 먼저 이제 어려운 종목을 뛰고 두 번째 네. 그 난도가 좀 낮은 그런 종목을 뛰는군요. 호주의 잭슨 선수 9.275가 나옵니다. 국제 경기 경험은 많습니다. 일본 그 주니지 컵 대회도 나가서 개인종합 19위를 가했던 잭슨. 자, 도마 순이 나오는데요. 한국의 이희경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9.7. 호주의 잭슨 9.487로 2위. 그리고 3위가 일본의 이또. 경기는 소개 안 됐습니다만 일본의 수가와라가 4위, 미국의 트레이시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의 이희경 종목별 네. 결승에서 자랑스럽게 도마 종목의 금메달 네, 딴 선수입니다. 네, 한국 여자 체조의 뭐 간판 스타라고 할 수 있는 네, 아직 이 선수는요 시합을 네. 뛸 때 대담성이 있고 네네. 또 자기의 그 연기를 충분하게 보여주는 그런 선수입니다. 다음은 2단 평행봉으로 가겠습니다. 출전 선수는 미국의 크리스틴, 트레이시, 중국의 루리, 관유싱, 일본의 수가와라, 이또, 그리고 한국의 이희경, 호주의 리드 이런 선수들이 나오겠습니다. 8명 선수가 나와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되겠습니다. 루리란 선수가 올림픽 때 그 네. 금메달을 딴 선수도 또 루리란 선수가 있습니다만 이 선수는 그 선수는 아니고 네. 새로운 선수인데요. 이번 체조대회에서 개인종합 1위를 했어요. 네. 자, 리드, 호주의 리드 선수 2단 평행봉. 네, 이 평행봉을 보시면서 제일 높은 봉은 230cm입니다. 네. 낮은 봉은 150cm. 여기에서 그 아랫봉과 윗봉을 잘 이용해서 활용해서 종목을 해야 되겠죠. 아랫봉 윗봉의 그 간격이 과거에는 상당히 좁았는데 요즘 네. 퍽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기가 네. 어려울수록 예. 네, 높아질수록 아, 좋습니다. 네, 잘 들어왔습니다. 네. 봉 굵기는 가늘어졌지요. 네. 네. 그 봉 안에는 그 철이 들어 있어서 네. 좀 탄력성 있게끔 만들어져 있죠. 부러지지도 않고. 네. 네. 지금 보세요. 자, 남자 철봉의 그 대담한 연기, 기술들을 네, 네, 뒤로 넘으면서 웃봉을 잡았습니다. 네,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술 수준이 높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저런 이제 어려운 기술을 해야만 이제 드가체프 같은 거 네. 이런 걸 해야 세계 정상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자 선수들도. 네, 봉 지금 두 번 돌아 내리기. 착지 좋았죠? 네. 호주의 리드 19살, 스페인 올림픽에서 개인종합 33위를 했던 선수입니다. 9.625가 나옵니다. 네, 다음에 트레이시 선수죠. 238번, 미국의 트레이시. 네, 아. 지금 드가제프 아주 동작을 크고 시원하게 했습니다. 네. 네, 아랫봉을 하면서 지금 봉에서는 10개 난도를 적어도 해야 됩니다. 네. 높은 봉과 아랫봉을 이용을 잘 해야 되겠죠. 내리기. 네, 내리기. 아. 약간 착지가 좋지 네. 못했죠. 미국의 트레이시, 나이 16살. 이 선수는 도마에서도 성적이 조금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죠. 네. 오히려 그 더 긴장하네요. 다음 네. 그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겠다 하는 그런 부담이 크겠죠. 지금 보세요. 아, 공중 돌아서 네. 옷봉 잡기. 다시 뒤로 두 번 돌아 내리겠습니다. 이 선수는 그 92년도에 도널드 선수권 대회에서 네. 개인 종합 14위를 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트레이시. 이번에 중국의 루리 선수가 나왔습니다.
아주 이 선수는 야무지죠. 네. 스페인 올림픽에서 루리 선수라는 또 다른 선수가 금메달을 땄었는데 네. 이 다른 선수입니다만은 아, 지금 보세요. 네, 높이와 네, 그 봉의 거리 좀 보세요. 아주 그 키는 작지만은 거리가 아주 넓죠. 숙련성이 높은 그런 네. 연계입니다. 아, 가볍게 마지막 몸 퍼서 두 번 돌아 내리기. 네, 착지도 좋았습니다. 뭐 대단히 훌륭한 선수네요. 이 어린 선수가요. 고급 난도로서 네. 동작을 치셨습니다. 16살. 개인 종합 경기도 1위를 했거든요. 이 루리가. 네. 역시 그 개인 종합 1위 선수답게. 아, 보십시오. 네, 보세요. 높이 네. 좀 보세요. 앞으로 공중 돌았을 때 그 높이가 봉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보세요. 내리기도 뭐 깨끗합니다. 약간 네. 좀 기울 듯 했지만은 중국의 루리 선수 개인 종합에서도 1위를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만일에 금메달 따게 되면 이제 벌써 2관왕이 되는 네. 중국의 루리. 다음에 중국의 관유싱 선수 나옵니다. 15살 개인 종합 경기에서 3위를 했습니다. 네. 209번 관유싱. 네, 지금 몸 접어서 돌아 다시 웃봉잡기 다시 아랫봉으로 쳐잡죠. 네. 철봉을 놨다가 봉을 놨다가 그 떼는 종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다시 돌면서 두 번 돌아 내리기. 네. 아주 좋은데요. 네, 이렇게 그 연기를 했을 적에 네. 10개, 적어도 10개 그 난도를 같이 구성을 하지만은 네. 고급 난도를 이용해서 연계를 시켜서 간단하면서도 모든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기가 필요하죠. 관유식 선수가 중국 선수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어립니다. 15살이에요, 지금. 네. 네. 차오르기라든가 또 위로 스윙을 한다든가 네. 이러한 그 순환 운동을 잘해서 동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완벽한 연기, 아주 숙련도 네, 높은 그런 연기입니다. 네. 동작을 취하면서도 네. 그 봉을 보며 잤기 때문에 실수가 없이 안정된 그런 연기를 보여주고 있죠. 크게 몸을 돌면서 아주 좋은 착지입니다. 네. 네. 공돌아 내리기. 참 이런 어린 선수들의 그 팔의 힘이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참 그 패운부의 연기가 참 좋습니다. 네. 순간의 호흡과 또 그 힘을 어떻게 잘 발휘할 수 있고 연기를 해야 되는 것을 네. 패운부에서는 주의해야 되겠죠. 점수는 9.825가 나왔습니다. 관유싱 선수. 저기 보이진 않았습니다만 일본의 이또가 이단 평행봉 연기합니다. 일본의 이또 그 도마에서는 3위를 했던 이또. 지금 긴가 종목. 네. 방향을 바꿨죠. 네. 그 중국 선수와 일본 선수를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은 중국 선수는 아주 가볍고 안정된 그런 연기고 네. 일본 선수는 조금 무겁죠. 그렇습니다. 네. 내리기. 아, 앞으로 작자 네. 좋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쏠렸죠. 일본의 이토. 그래서 이러한 그 패행봉에서는 얼마만큼 자기가 좋은 연기 또 고급 난도를 이용해서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되겠죠. 네, 약간 다리가 벌어졌어요. 네. 다시 아랫봉에서 물구나무 쓰기. 차 오르기를 하면서 웃봉을 잡니다. 마지막 두 번 돌아 내리기. 네, 착지가 좋지 못했죠. 착지가 좋지 않았어요. 네. 네. 9.313이 나왔는데요. 역시 그 착지 때문에 감점이 많이 되었습니다. 2단 평행봉 다섯 선수 지금 순위가 나옵니다. 1위가 관유식 9.825죠. 네. 그리고 2위가 룰입니다. 중국 선수 9.813. 그리고 3위가 미국의 트레이시. 4위가 호주의 리드. 5위가 조금 전 일본의 이또. 한국의 이희경 선수도 이 2단 평행봉을 잘하는데 5위 안에 끼진 못했군요. 네. 시상식입니다. 중국의 관유신 9.825.
다음에 5.813을 받은 루리가 은메달입니다. 이어서 바로 출전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트레이시 크리스틴, 중국의 관유싱 루리, 한국의 한나정 이희경, 일본의 수가바라, 호주의 리드. 이렇게 여덟 선수가 나오게 됩니다. 한국은 한나정 선수와 이희경 선수가 마루 운동에 출전합니다. 네. 마루는 음악이 있기 때문에 이 음악과의 조화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종목입니다. 네. 사방 12m에서 네. 연기를 보여주게 되죠. 네. 시간은 1분 10초에서 1분 30초 안에 모든 연기를 보여줘야 됩니다. 자, 첫 선수 나왔습니다. 호주의 리드. 네, 공중돌아 두 번 내리기. 맞죠? 네. 특히 그 말 운동에서는 음악과 연기는 표현하는 데 따라서 아주 동작을 잘 취해야 되겠죠? 네. 지금과 같이 점프를 이용한 또 힘과 템포, 리듬 운동의 크기, 이러한 그 연기를 보여줘서 얼마만큼 변화시키고 아름다운 창의성을 가지고 동작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체격이라든가 영모에서 오는 느낌이 리듬 체조 선수들과 비슷한 네. 아주 아름다운 그런 체격 조건입니다. 약간 좀 앞으로 쓰러질 움직였죠? 뻔했는데요. 잘 어떻게 마무리는 했습니다. 네. 네. 호주의 리드 선수입니다. 스페인 올림픽에서 개인종합 33위였던 리드. 이 선수가 지금 19살이니까 이 선수는 아틀랜타 올림픽에 출전할지는 아직 네, 미지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15, 6 이런 그 선수들은 대개 그 아틀랜타 올림픽을 목표로 하고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지금과 같이 앞 공중 돌아서 다시 그 도움닫기를 하면서 뒤로 공돌기를 했죠? 네. 이란 그 시리즈. 공중 밑으로 내리기. 네, 이란 연기가 다시 튀기기. 네, 필요합니다. 네. 고난도의 같은 난도에 이제 그 연결을 시켰을 때는 그 다음 난도로 또 상승이 되지 않습니까? 네, 승급이 되죠. 네. 아, 이때 이것이 오게 튑니다. 네, 실수가 컸습니다. 네. 다시 앞으로 돌면서 마지막 연결. 네. 조금 아쉽네요. 9.56이가 나옵니다. 네. 남자에서는 그 철봉이 꽃이라면요. 네. 여자는 말 운동이 꽃입니다. 네. 이렇게 얼마만큼 표현을 잘해서 아름답게 음악에 잘 맞춰 연기를 보여줘야 되겠죠. 중국의 룰이 나왔습니다. 나이가 16살, 2단 평행봉 2위를 했던 선수죠. 개인종합은 순위가 1위였습니다. 개인종합이라는 것은 단체전 경기를 통해서 이번에 점수를 매겼는데 네. 전 종목을 고르게 잘했다는 얘기죠. 네. 네, 지금 손 짚고 네, 옆으로 비틀어 다시 뒤로 공돌기, 원면 돌기라고 하죠. 네. 아주 탄탄한 연기, 네. 요리. 탄력성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앞 공중 돌아 다시 뒤로 손 짚고 네. 두 번 공중 돌아 내리기. 도약이 상당히 네. 높습니다. 말 운동에서는 그 점프, 턴, 또 난도, 그다음에 아름답게 무용적인 요소와 체조적인 요소가 잘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키가 작지만 아주 균형이 네. 잡혔습니다. 마지막 뒤로 공중 두 번 돌아 내리기죠. 네. 네.
점프하면서. 아, 네. 네. 아주 깜찍하고 완벽한 연기. 중국의 로리 선수. 대개 선수들이 마루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그 난도를 할 때는 네. 실수가 많아져요. 네. 네, 지금 이 선수는 호흡을 잘 조정한 것 같습니다. 워낙 그 완성도가 높은 그런 연기를 하기 때문에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어려운 동작을 쉽게 할 때 좋은 점수를 받죠. 손 짚고 뒤로 돌아서 네, 다시 한번 공중 뒤로 높이 공중 돌아 두 번 돌아 내리기죠. 아주 좋습니다. 아주 야무지고 네. 탄력성 있고 강약이 정확한 그런 선수인 것 같습니다. 자, 공중 손 안 짚고 돌기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이주형 점수 고점 737 중국 로리 애기 같은 그런 표정인데요. 네. 아주 애띤 얼굴의 로리 선수. 나이가 점점, 16살. 네, 체조 선수들이 나이가 어려지기 때문에 네. 네, 아주 그 애띤 그런 그 모습들입니다. 자, 다음에는 236번 미국의 크리스틴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미국의 마루 운동을 본다 그러면은 좀 그 동작이 재즈를 비슷한 그런 네. 연기를 많이 하죠. 재즈, 음악도 무용 그렇고. 같은, 네. 네. 점프하면서 핸드스프링. 네, 지금 두 번, 네, 실수를 했어요. 네, 엎어지고 말았죠. 네. 지금과 같이 스텝의 조화라든가 네. 또 앉거나 눕거나 또 물구나무 속에서 턴을 돈다든가 이러한 그 조화 있는 그런 연기가 필요합니다. 손 짚고 뒤로 돌아서 두 번 공간 내리기 정확하게 했죠? 네, 마지막 동작 미국의 크리스틴 선수의 마루 운동이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손을 짚지 않았다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는데요. 아직 이 선수는요. 그 체조 선수들이 몸이 좀 약간 굵은데 네. 이 선수는 그래도 몸이 아주 가날프면서 네. 네, 동작이 아름답게 취하는 선수입니다. 미국의 크리스틴. 네, 지금과 같이 적어도 그 여러 개의 공중 돌기에 고개적인 그런 그 연속이 필요하죠. 네. 이 크리스틴 선수가 개인 종합 순위가 2위였어요. 네. 네. 9.237 나옵니다. 이번 마루 운동 점수는 거의 좋지가 않군요. 자, 한국의 한나정 222번. 체육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네, 한나정 선수. 서울 최고. 네. 나이는 18살입니다. 네, 무용적인 그런 동작으로 도입으로 시작이 됐군요. 아주 한나정 선수는요, 말 운동에 그 아름답게 네. 연기를 해요. 그 왼발의 뒤로 잠깐 네, 나갔었거든요. 나갔죠? 0.1 감점이 되죠. 감점이 되죠. 네. 지금 0.1의 감점은 라인을 밟았기 때문에 네. 주심에 의해서 평점에 0.1을 감점합니다. 네. 그러니까 선수는 0.01의 점수를 가지고 그 등위를 갖게 되는데요. 그렇죠. 네, 0.1이라면 크죠. 네. 네, 손 짚고 옆으로 비틀어서 다시 앞공중 돌기.
지금과 같이 그 빠르고 느린 그 연기, 몸의 움직임이 좋아야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네. 아, 마지막 네. 네, 연기를 만족하게 한 것 같아요. 아주 예쁘게 했어요. 전 그 아까 잠깐 그 경기장을 좀 한쪽 발이 벗어났는데 네. 그게 좀 아쉽습니다. 네. 한나정 선수의 그 마루운동. 네, 키는 자그마한 선수지만은 네. 그나 야무지고 유연성, 네. 탄력 좋습니다. 다 좋은 선수죠. 네. 아주 정확한 공중 돌아내리기. 네, 몸 접어서 뒤로 네. 두 번 돌아내리기입니다. 이런 그 텀블링기 다시 뛰어오르기 네,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좋았죠? 처음에 해야 됩니다. 네. 우선 거기서 잘 했고요. 아주 정확하게 네. 동작을 취했습니다. 지금 뛰는 모습 보세요. 뒤로 손 짚고 두 번 돌아 네, 뒤로 두 번 돌아 내리기죠. 내리기 네. 착지까지 아주 좋았죠? 좋았어요. 저는 자세도 좋고요. 네. 네. 네, 아름다운 포즈였습니다. 네. 한국의 한나정 선수 9.462가 나왔습니다. 지금 0.1 감점을 안 했으면 9.561 받을 그렇죠. 수 있는데요. 네, 거기다가 욕심 같아서는 저희 생각은 9.7 정도는 네. 능히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연기였는데. 자, 이번에 수아와라. 지금 이렇게 보면서 유니폼 관계에도 굉장히 많은 그 예쁘게 입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선이 몸이 좀 굵은 선수가 또 이런 유니폼과 더 굵어 보이는 그런 그 인상을 줍니다. 아, 뒤로 또 나갔죠? 네, 나갔습니다. 16살의 스가와라 선수.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음악과 동작의 조화를 잘 하면서도 표현을 보세요. 표현을 더 아름답게 해주는 것이 동작을 더 아름답게 보여줄 수가 있죠. 네. 네, 두 번 공중 돌아내리기 좋았습니다. 아, 좋고요. 몸 펴서 앞돌기 고급 난도를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성을 아주 독특하게 했군요. 네. 네. 조금 아쉽다면은 좀 더 아름답게 표정을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아, 높이도 좋고요. 아주 그 기술의 난도는 탄력성 있게 동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스가와라 선수. 네, 난도와 그 구성은 참 좋은데 지금 이 선생님 말씀하셨다나 조금 그 자세라든가 이런 네. 것이 표정이라든가 또 그 말 운동은 네. 얼마만큼 아름답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네. 개성 있는 그런 연기가 필요하죠. 이 인사할 때 보면 허리가 아주 활처럼 뒤로 휘지 않습니까? 네. 한나정 선수는 이제 그런 것이 상당히 아름다워요. 많이 네, 좋아졌어요. 대개 보면 동양 사람들이 그런 게 좀 뻣뻣하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휘는데 네. 한나정 선수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본의 수가와라 말 운동은 지금 느린 동작으로 보시는데요. 정말 그 몸표 공중돌기라든가 연속적인 그 네, 아주 기술은 네, 좋습니다. 동작 자신감 있는 그런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연속해서 네. 네. 조금 그 섬세함 네. 이런 것이 거기 보완이 됐더라면 수가와라의 점수는 9.35입니다. 이어서 바로 최종 순위가 1위 중국의 루리 9.737, 2위가 호주의 리드 9.562, 그리고 3위가 한국의 한나정 9.46이죠. 네. 일본의 수가와라가 4위, 미국의 크리스틴이 5위입니다. 한나정 선수가 0.1을 받게 된다면은 은메달이 동점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동 은메달이 네. 될 뻔했는데요. 자, 다음에 평균대로 넘어갑니다. 출전 선수는 중국의 장 웨이닝, 예 릴린, 호주의 리드와 루스. 자, 오르기가 참 독특한데요. 벤더 선수죠. 캐나다의 벤더. 여자들이 아무래도 이 위험도도 있고 실패율도 높기 때문에 제일 좀
싫어하는 종목이라고 할까? 기피하는 종목. 네, 그런 아주 종목 아니겠습니까? 평균대가 어렵습니다. 네. 저 평균대 위에 폭이 10cm밖에 되지 않는데 아 좋습니다. 네, 현재 그 고등학생이에요. 네, 뒷공중 돌기. 높이가 120cm에 길이가 5m, 네. 폭이 10cm에 평균대 규격에서 움직이는 거죠. 점프, 턴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동작을 해야 됩니다. 제한 시간은 몇 초입니까? 1분 10초에서 1분 30초 안에 모든 연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선수는 모스코바 국제대회에서 평균대에서 네. 특별상을 받은 선수예요. 아, 좋습니다. 한성공부를 네. 하는데 저 수평보다도 저렇게 기울여서 그 평균기가 더 어려울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D난도에서 네. 0.2의 보너스 점수를 받게 됩니다. 네. 아주 평균대 특별상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네. 연기가 독특하죠. 어떤 종목이든 그 독창적인 구성 이것이 꼭 필요하지요. 캐나다의 밴드. 네, 착지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네. 이 선수가 그 우리나라에 와서 네. 이태원에서 그 불고기를 먹었대요. 아. 네, 아주 그 맛있게 먹었다고 네네. 인상 깊다고 말을 하더군요. 네, 앞으로 이 체조의 그 탄력성, 네. 근육의 유연성 그런 데 도움이 되겠죠? 네, 불고기가. 지금 보세요. 네, 네, 한 손으로. 저런 거 참 독창적이죠? 네, 물구나무쓰기. 네, 평균대회에서 대개 보면 이 뛰기라든가 네. 회전 운동을 많이 하는데 저런 그 평균 운동을 또 많이 하네요. 내리기. 앞으로 공중 돌아 네. 비틀어 내리기. 약간 그 왼쪽 발이 좀 뒤로 떨어졌었는데 그것만 뺀다면은 뭐 이건 정말 금메달 감입니다. 네. 코가 아주 콧날이 오똑하고 네, 미인입니다. 9.6625. 아유, 상당히 그 심판들이 인색하게 네. 점수를 줬네요. 자, 다음에 호주의 루스 선수입니다. 204번. 오르기 직후에 이제 물구나무. 네. 92년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참가했던 선수고 네. 또 91년 그 미국의 세계선수권대회에 참석한 선수입니다. 나이가 15살. 평균대 위에서도 그 연계 리듬은 아주 그 약동적인 그런 변화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준비하는 그 시간이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네. 정지가 너무 길어도 안 되지요. 정지는 2초. 네. 네, 이상의 정지. 그러나 너무 짧아도 이제 또 인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평균대에서 떨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큰 실수가 되니까 한 물론 한번 실수를 하게 되면요. 네. 0.5의 감점을 하게 되죠. 5가 감점이 되고 그리고 다시 올라와야 되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네, 30초 네. 이내에 올라와서 실수를 해야 됩니다. 점프. 그러니까 평균대는 마루 운동에 하는 연기처럼 대담성 있는 그런 연기가 필요하죠. 네. 마지막. 내리기. 네, 옆으로 비틀어. 아, 좋아요. 네. 내리기. 평균대 위에서는 그 몸의 중심을 잘 잡아주면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어떻게 그 연기를 하면서 중심을 잃지 않고 좋은 연기를 보여주는가 하는 것이 선수에게 중요하죠. 네. 네, 지금 보세요. 공중을 비틀어 하면서 몸 바로 내리죠. 네. 네, 어려운 연기였습니다. 다시 옆으로 비틀어 두 번 돌아내리기. 네. 호주는 그 중국인 코치를 초빙을 해가지고 네. 선수를 아주 뭐 본격적으로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9.5가 나왔습니다. 호주 선수들이 아주 급성장했어요. 네. 남자 선수들이나 여자 선수들이. 자, 다음에는 미국의 크리스틴 선수. 평균대를 지금 가로로 쓰고 있습니다. 오르기라든지 또 중간 그 종목에서 네. 몸이 평균대에서 닿으면서 연기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이번 대회 개인 종합 2위인 크리스틴 선수. 조금 전에 그 마루 운동에서 조금 그 불만스러웠던 네, 네, 실수가 있었죠. 선수입니다. 크리스틴. 네, 지금 턴 약간 움직였습니다만은 네. 점프
점프와 턴과 기술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동작이 필요합니다. 미국도 지금 그 체조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고 그 수준이 상당히 지금 상승이 되지 않습니까? 높아졌죠. 네. 미국이 레튼 선수부터 그렇게 아주 그 많이 네. 올라졌어요. 네, 올림픽 때 메릴로 네. 레튼이 금메달 땄죠. 네. 좀 착지가 좋지 못했습니다. 자, 미국의 크리스틴 선수의 평균 대 연기였습니다. 어쩐지 이 개인 종합 경기에서는 이 크리스틴 선수가 전체 컨디션을 발휘를 못하네요. 네. 개인 종합은 2위를 차지한 선수인데요. 평균 대를 지금 보시면서 네. 옆, 앞, 뭐 뒤로 이러한 그 기술적인 동작이 하고 있죠. 이런 네.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내리기인데 두 번 돌아내리기 네, 뒤로 크게 물러섰습니다. 네, 미국 크리스틴 잃었습니다. 평균대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9.5가 나오죠. 네, 앞에 난도와 그 다음 난도를 연결했을 때 B 난도를 연결했을 때는 그 다음 난도가 C 난도로 승급이 되죠. 네, 네 그러한 그 연결된 동작을 잘 해야 되겠죠. 호주의 리드 선수 오르기. 이 선수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입니다. 네. 평균대 요소와 그 중간에 변화 있는 그런 구성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손 짚고 뒤로 내리기. 네, 옆공중 늘기. 아주 안정 있게 동작을 했습니다. 회전 360도. 네. 네, 지금 손 짚고 뒤로 내리기. 연기가 아주 그 다양성 있는 구성으로 하고 있죠. 자, 마지막 내리기인데요. 네. 아. 두 번 뒤로 돌아 내리기. 네. 호주의 리드 선수. 네, 평균대 위에서도 빠르고 느린 그런 동작이 강약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서도 자기의 그 연기가 다이나믹하게 강한 그런 연기를 보여줘야 되겠죠. 마지막 두 번 돌아내리기. 네, 그 뒤에 내리기가 조금 네, 다리가 아쉽습니다. 많이 벌어졌죠. 네. 리드 선수도 평균대 위에서의 그 자세가 참 좋고요. 안정되어 있습니다만은 9.525가 나옵니다. 좋은 점수인데요. 네. 네. 다음에 한국의 이희경 선수입니다. 네, 지금 고급 난도로서 오르기를 했습니다. 네. 아, 네, 아쉽죠. 중심을 안타깝네요. 잃었어요. 평균대에서는 그 오르기와 내리기가 적어도 B난도 이상의 연기를 해야 됩니다. 네. 한 번 떨어지면 0.5를 감점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의 연기도 또 실수 없이 잘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네. 벌써 떨어지고 나면은 네. 말이죠. 그 심리적으로 마음이 상당히 위축되지요. 네. 아, 네. 손 짚고 뒤로 돌아내리기 좋았습니다. 네, 뒤로 허리 제기하면서 물구나무 서서 다시 내리기. 앞, 뒤, 옆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착지도 좋았죠? 네. 한 번 떨어진 것이 아쉽네요. 네. 그 떨어진 뒤에는 아주 연기를 뭐 무리 없이 잘 해냈습니다. 네. 이희경 선수. 아, 여기서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죠. 아깝습니다. 네, 이희경 선수 상당히 대담하게 좋은 연기를 보여줬는데 한번 떨어지는 바람에 그만 점수가 많이 깎였습니다. 0.5 깎였으니까는 일단 9.34 네, 뭐 이렇게 내려갈 네, 텐데요. 마지막? 네, 네, 착진 좋았는데요. 네. 이희경 선수 뭐 한번 떨어졌는데 정말 아 9.2가 나오는군요. 한번 해볼만 했었는데 그 네. 떨어지지 않았으면 말이죠. 0.5를 한다면 지금 9.7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점수인데요. 네. 그러면 캐나다의 벤더 선수가 지금 9.663인데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